XRP와 리플에 대한 SEC의 접근 방식은 최근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XRP 생태계 전체가 공통기업이라고 주장했지만 나중에 XRP 자체가 공통기업을 대표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XRP 보유자는 모든 XRP 보유자가 리플에 의존해야 한다고 증언한 SEC가 고용한 전문가 증인을 제외했습니다. 이 사건을 주재한 사라 넷번 판사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SEC의 처우는 불법이라고 말하면서 SEC의 조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많은 목소리는 SEC가 블랙록, 피델리티, 나스닥과 같은 기존 기업을 선호하면서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표적으로 삼아 혁신과 성장을 방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매벅 사례는 SEC 전술이 또 다른 사례와 자체 해석에 기반하여 규정을 시행하려는 SEC의 시도를 조명했습니다. 리플의 스튜어트 알다 라티나 존 디튼과 같은 사람들은 종종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하우이 테스트와 대법원에 대해 논의하면서 SEC의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을 표명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 부족은 여전히 우려사항이며 많은 사람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틀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규제의 명확성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이 번창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소식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 100위 에이펙스 크립토 인수 이후 여러 코인의 상장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규정 준수를 유지하고 변화하는 규제에 발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래소의 규제 지침 및 업계 발전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내려졌습니다. 다른 논의로 넘어가서 보라색과 리플과의 연관성에 대한 추측이 있습니다. 리플은 중앙은행가나 영향력 있는 정부 요직에 있는 개인들 중 자주색 옷을 자주 입는 사람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또한 연사는 XRP 가격과 달러 커런시 인덱스 간의 상관관계를 강조했는데 이는 DXY가 2017년에 관찰된 이전 패턴에서 비롯된 하락을 경험할 때 XRP 가격이 상승 추세가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XRP는 2024년에서 2028년 사이에 상당한 가격 상승 또는 상승 추세를 보일 수 있다는 예측이 있지만 미래는 불확실함으로 이러한 예측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라색의 중요성을 더 깊이 탐구하여 로열티, 럭셔리, 신뢰, 신뢰성, 창의성, 심지어 대중문화에서의 마법과도 관련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크리스틴 나가르드나 자넷 옐런과 같은 주목할 만한 인물들이 보라색 의상과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색상 뒤에 숨겨진 상징성을 암시합니다. XRP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 있는 엘리트들과 함께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포함하여 리플과 관련된 다양한 인물들이 언급됩니다. 마침표나 정과 같은 특정 문장 부호의 사용은 특히 리플의 경영진 데이비드 슈워츠와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지적됩니다. 논의에 비추어 볼 때 리플 또는 기타 재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참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녹취록은 보다 전반적인 암호화폐 환경으로 초점을 옮겨 SEC가 XRP와 리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아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명확성 부족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암호화폐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암호화 및 기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개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지사 또는 기관을 설립하라는 제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상장 폐지 또는 금지 가능성 측면에서 기존 주식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지하더라도 탈중앙화된 수단을 통해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하나의 통화로 둘러싼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 인출이 동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규제 프레임워크가 공식적으로 시행되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향후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내려집니다.